이번 시간은 171페이지 벽돌벽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돌벽체는 자, 벽은 구조상 내력벽과 비내력벽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내력벽은 하중을 뭐 상부에서 작용되는 이런 하중이나 외력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 하고 그러하지 않는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흐름상 현재 내력벽 개념이죠. 내력벽이 시험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내력벽 중에 2번하고 3번 지문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짧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적조 건물의 2층 건물에 있어서 2층 벽의 높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2층 벽의 높이가 몇 메다? 4m를 넘을 수 없다. 그럼 최대가 4m 이하로 설계하라는 겁니다. 4m 이하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내력벽, 2번에 내력벽 길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길이 제한은 10m 넘을 수 없다. 그럼 10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적 제한을 두고 있는 거야. 자, 흐름상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력벽 길이는 최대가 몇 메다로 하라? 10메다. 그러면 현재 이게 내력벽 길이잖아요. 길인데 이것이 10메다 이하가 기준입니다. 10메다. 그러면 이 둘러싸인 바닥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10m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10m 하면 안전하지 못하니까 이 둘러싸인 바닥 면적을 80제곱미터 제한을 두는 거야. 80제곱미터. 그러면 이쪽으로 벽의 길이가 10m면 이쪽으로 8m 정도까지밖에 못하도록 규정을 둔 거야. 안전장치를 조금 더둔 겁니다. 길이를 10m 이하로 하면 이쪽으로도 10m, 이쪽 10m, 100제곱미터까지 되죠. 그러면 안전하지 못하니까 둘러싸인 바닥면적 제한을 둔다. 일단은 2층 벽의 높이 제한을 뒀고요. 벽의 길이 제한을 뒀고 둘러싸인 바닥면적 제한을 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토합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적으로 할수 없다. 구조 제한을 둔 거예요. 구조 제한. 왜 그런가 하면, 조적조는 어디 약하다? 횡력에 취약합니다. 횡력. 이 수평력. 그래서 이 횡력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력을 받는 벽체를, 자, 조적조로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구조 제한을 뒀는데, 근데 단, 토합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얼마일 때 2.5m 이하의 부분은 벽돌조로 할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경미한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조금 주의를 요해 주시면 된다. 그 점에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사이 단세 토합을 받는 1.2m 이상일 때. 자, 뭐 다른 개념이 아니고 토합을 받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뭐 1m 정도일 때 이럴 때는 영향을 주지 않겠다. 그럼 1.2m 이상 되는 것은 지하 깊이 더 간다는 거죠. 그러면 토합이 횡력으로 작용되니까 맞죠? 벽체가 있을 때 옆에 토합은 횡력 수평력으로 작용되니까 1.2m 깊이 더갈 때는 위의 벽체 두께보다 더 두껍게 하라. 밑에 벽을 10cm 더 뭐다? 가산해주라 이 뜻입니다. 두껍게 해주라 이겁니다. 그것이 5번입니다. 그리고 내력벽 두께의 최소 두께는 15cm 이상. 조건이 안 주어지면 15cm예요. 그런데 밑에 그림 보십시오. 아니 밑에 도표. 도표에 보면 조건에 따라서 벽 두께가 달라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지느냐 맞죠?
벽의 길이가 길어지느냐, 맞죠? 층별, 층에 따라 틀리냐. 그리고 넘겨보시면, 172페이지 2도표가, 저금데, 내륙별로 둘러싸인 바닥면적 60제곱미터 넘을 때 있거든. 여기에 따라서 벽의 두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자, 4번에, 자, 조저, 자, 171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그 표 위에 둘째 줄을 보십시오. 표 위에 둘째 줄을 보시면,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 당해 벽 높이 20분 이상 내륙벽 두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인 경우는 당해 벽 높이 16분의 1 이상 벽 두께라. 그럼 벽의 높이가 높아지면 벽 두께가 어떻게? 두껍게 해주라는 겁니다. 20분의 1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블록은 중앙부에 공동부가 있기 때문에 16분의 1 이상 분모 수치가 작아지면 두꺼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벽돌일 땐 20분의 1인데, 블록일 땐 얼마? 16분의 1 이상. 블록이 더 두껍게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거 꼭 체크해놓고 읽어두세요. 그래서 이제 내력벽 두께의 결정 요인에 속하는 것이 거기에서 뽑을 수가 있거든. 첫째, 벽의 높이가 영향을 준다 이거야. 벽의 높이. 그러면 벽돌 조일 때는 20분의 1이었고, 맞죠? 그리고 블록 조일 때는 얼마? 16분이죠. 벽의 높이가 영향을 준다는 거야. 벽돌일 때는 20분의 1 이상의 그벽 높이에. 블록일 때는 16분의 1 이상 했잖아요. 벽 높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보시면, 그 밑에 표를 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준다는 게,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준다는 거네. 건축물의 높이. 자,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보시면, 벽의 길이가 영향을 줍니다. 벽의 길이. 벽의 길이가 8m 미만이냐, 8m 이상이냐에 따라 틀려지고 있는 게 표에서 보시면. 그리고 층별, 1층이야, 2층이야, 층별이 영향을 준다. 1층, 2층. 그러면 2층 건물에서 1층 벽하고 2층 벽이 있을 때 1층 벽이 더 두꺼워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내륙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적입니다. 내륙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적이 영향을 준다는 거야. 바닥면적이 영향을 준다. 이것이 내륙벽 두께의 결정 요인들입니다. 아직 시험은 안 냈어요. 12회 때 이것만 언급을 한 거야. 그래서 그 172페이지 있죠. 2층 건물에서 1층 벽의 두께를 물었던 게, 그표 있죠? 우측에 보시면, 2층 건물에서 1층 벽의, 그것이 290mm인데, 190 이렇게 해서 냈던 게. 그럼 상식적으로 이거 보면 얘는 내륙으로 60제곱보다 넘을 경우는요, 딱두 개밖에 없잖아. 최소 두께가 19cm, 190mm 이상 해야 되잖아. 그럼 2층 건물에서 그럼 2층이 벽 두께가 얇아야지, 맞죠? 2층 건물에서 1층, 2층 벽 중에서 2층 벽이 두꺼우면 아래층은 얇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아래층이 두꺼워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서 앞에 171페이지 표를 보십시오. 가장 수치 작은 걸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가장 수치 작은 게 얼마입니까? 15cm잖아, 맞죠? 171페이지 하단에. 어떤 조건이 전혀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력벽 두께의 최소 두께는 얼마다? 15cm다, 이게. 최소가. 그런데 만약에 조건에 따라서 내력벽 두께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맞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소도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그 위에 뭐 3번 보시면 칸막이 벽회가 나오죠? 171.
5위 3번 칸막이벽 나오죠? 위 3번 중앙센터 칸막이벽. 자, 칸막이벽은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설치된 벽이 무슨 벽이다? 칸막이벽이에요. 자, 경계벽을 의미하죠? 경계벽. 지금 법령은 경계벽도 있지만 계속 칸막이벽이라 언급이 되고 있다. 두께는 9cm, 90mm 이상으로 해주면 돼요. 근데, 그러나 칸막이벽의 직상층에 뭐가 설치될 때? 조적조 칸막이벽이나 중요 구조물 설치될 때는 19cm 미만에서는 안 된다. 19cm 이상으로 하라. 직상층은 바로 위층을 직상층이라고 해요. 바로 위층을 뭐다? 직상층.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상층.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보시면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파트다. 173페이지. 173페이지 매우 중요한 파트다. 어? 그래서 계속 내고 있어요, 요새. 여기서 지문 거의 뺍니다. 지문을 종합문제 냈다 하면 지문을 여기서 많이 빼요. 자, 그럼 먼저, 자, 가로, 세로 줄눈 너비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에 정한 바가 없을 때몇 미리? 10mm가 표준이에요. 뭐만 예외인가? 내야 벽돌만 예외요. 내야 벽돌은 6mm가 기준입니다. 내야 벽돌은 6mm이고, 잘 모르겠다. 그몇 미리? 10mm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10mm. 그리고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돼. 그럼 무슨 줄눈? 막힌 줄로 시공하라 이 뜻입니다. 세로 줄눈이. 그리고 그다음에 2번에 자, 벽돌 쌓기 법은 도면이나 공사 시망 정한 바거든. 영식이나 무슨 식? 하란식이에요. 그럼 여기 불식이나 미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영식이나 하란식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로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포인트가 영식과 하란식이 포인트예요. 그럼 이걸 바꾸는 거예요. 미식이나 불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세로 줄눈이 모르타르의 벽돌 마구면에 충분히 발랐어야 된다. 자 그럼 이겁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세로 줄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제발 사춤 채워 넣는 게 사춤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마구리면에 발라서 싼대. 그거 체크.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도록 한다. 그러면 사춤 쌓기로 한다. 사춤이 하면 문장이 나오면 OX, X. 사춤 쌓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한 말이죠.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막 자주 냅니다. 그래서,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고, 최대가 1.5m예요. 자, 이 하루 쌓기 높이 가지고 다룬 이유가 재미있잖아요. 틀리니까. 하루 쌓기 높이는요, 자, 벽돌이, 자, 벽돌에서는 표준이 얼마다? 1.2예요. 표준이 1.2m 이내고, 최대가 얼마다? 1.5m 이내입니다. 최대가 1.5m예요. 자, 그런데 블록. 자, 블록은, 조건이 안 주어지면 표준만 정하고 있어요. 블록은 표준이 1.5m예요. 1.5m가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ALC 블록. ALC 블록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이 가벼워요. 자, 이 높이 제한을 두는 것은 왜 제한을 두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요.
모르터란 접착제로 쌓아 올라갔는데 위에서 많이 누르면 무게가 제대로 강도가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뼈 굳히려고 이렇게 기부스 해놨는데 뭐 힘주면 돼요. 잡아 땡기고 그러면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ALC 블록의 경우는 요거는 표준이 1.8m예요. 이거는 표준이 1.8m고 최대가 2.4m예요. ALC 블록은 자 가볍기 때문에 일반 블록하고 차이가 있다. 일반 블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내가 보기에 주택관리사 시험 없어질 때까지 자꾸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전에 또답 만들었어요. 벽돌에서. 1.5인데 1.8m 이렇게 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끝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이유는 가르쳐 드세요. 자, 이 벽돌을 하루에 많이 쌓이 무게가 눌러집니다. 그럼 모르타라가 제대로 강도 나올 수 없죠. 무척 강도 나야 돼. 그래서 이 높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7번에 연속되는 병렬 일불특이계 나중 쌓기 할 때는 무슨 쌓기? 청단되어 쌓기란다. 자, 청단되어 쌓기는 옛날엔 청단되어 쌓기라고 했었었네. 청단되어 쌓기를 교수들이 간혹 가다가 떼어 쌓기라 쓸 수도 있을 때, 청단되어 쌓기를 청단, 옛날엔 떼어 쌓기라고 했었어요. 떼어 쌓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쌓은 거, 이런 식으로. 벽을 쌓을 때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이렇게 쌓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는 게 뭐다? 청단 들여쌓기입니다. 그래서 꼭 체크 7번은 벽면의 일부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자, 이겁니다. 내가 집을 이렇게 짓는데 오늘 200을 다못 쌓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무슨 쌓기? 청단, 들어쌓기. 다 계단 형태로 쌓아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쌓아버리면 이게 문제잖아. 이렇게. 여기, 오늘 여기까지 딱 쌓고 요 쌓. 그럼 여기 라인이 딱 서잖아. 이건 안 좋다는 거죠. 왜? 집중이 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분산해라,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분산 좀 해주자, 이게. 그래서, 청단 들여쌓기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8번에 보시면 직각으로는 벽면 한편 나중 쌓을 때자 그럼 이거네 모서리네 여기 모서리 부분 자 이거죠. 그럼 200을 먼저 쌓고 200을 나중 쌓겠다 이겁니다. 맞죠? 그러면 200 그러면 여기는 무슨 쌓기로 하다? 똑같아? 청단 들여쌓기로 하라 이겁니다.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덕일 때 예외적이 뭐다? 켜걸름 들여쌓기입니다. 그럼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그럼 7번에서는 저거 없어요? 7번에서는 켜걸름 들여쌓기 나오면 안 된다. 주의하실 거? 7번은 절대로 켜걸름 들여쌓기 나와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8번에서도 원칙은 청단 들여쌓기로 하되 예외적으로 무슨 쌓기로 한다? 켜, 걸름 들어쌓기나 연결철물로 보강해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9번은 출제 한번 했죠?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 연결철물을 블록 체크하실 몇 단? 3단. 자, 요거 3단을 5단 가지고 냈는데요. 다음에는 자, 요렇게 장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부 다 블록 3단 잘볼거 아닙니까? 그럼 블록 아니 벽돌로 장난칠 수 있어요? 벽돌이 아니 뭐다? 블록이에요. 자, 벽돌이 작아요. 블록은 어떻게? 커요. 블록이. 블록 3단이 60cm입니다. 블록 3단은 60cm입니다. 60cm.
60cm마다 보강해주라. 600ml마다 보강해주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과 슬래브 하부 만들 그 사이 모르타를 충전을 해주라. 사춤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붉은 벽돌은 벽돌 쌓기 하루 전에 충분히 물 축여주시면 됩니다. 뒤에 체크.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습니다. 직전에. 자, 콘크리트 벽돌이 시멘트 벽돌이에요. 시멘트 벽돌 쌓기 직전에 물을 뿌리가 하면 물이 젖어 있죠. 젖으면 석회 성분, 시멘트 성분이 물에 녹아 나와요. 그럼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내하 벽돌은 물 축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내하 벽돌은 물 축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하 벽돌은. 자, 왜 그런가 하면, 물 축임은 왜 하는가 하면, 시멘트 모르타를 어떻게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벽돌이 모르타르의 수분을 흡수하면, 모르타르의 경화수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물을 축여주겠다는 건데, 내하 벽돌은 시멘트 모르타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하 점토나 내하 모르타를 가지고 쌓기 때문에 물 축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하 벽돌은. 내하 벽돌은 시멘트 모르타로 쌓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시멘트 모르타로 내하 벽돌을 쌓으면요, 내하 벽돌 다 붕괴돼요. 그러니까 시멘트는 어느 정도까지는 열에 견디지만 계속 견딜 수는 없어요. 자, 벽난로나 꿀뚜껑 계속 불 떼야 되는데, 이게 얼마죠? 천 몇백 도씩 견뎌야 되는데 계속 못 견뎌요. 그래서 내하 벽돌을 쓰게 되거든. 콘크리트나 이런 터져요. 계속 천몇 도씩 받으면. 걔들은 한몇 시간 견디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꿀뚝 내부나 벽난로 같은 데 내하 벽돌을 쓰는 거예요. 걔들이 고온에 견딜 수 있거든. 걔들은 계속 불 때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하 저 이제죠.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 쌓으면 시멘트 모르타르가 어떻게 균열이 팍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꿀뚝 옛날에 그거 봐요. 아파트 단지보다 더 높게 올라갔는데 안에 내하 벽돌 다 쌓아놨거든. 다 붕괴돼요. 한 번씩 꿀뚝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꿀뚝 청소 뭐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꿀뚝이 사라졌지만. 자, 그리고 보강벽돌 쌓기 나오죠? 얘는 유일하게 18회 때 지문만 두줄 썼었어요. 18회 때 어렵게 내면서. 요거는 명심하세요. 어느 때? 18회 때 지문 두줄 썼어요. 지문. 그때 했는데 시방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때 시방서 너무 많이 낸 거예요. 아, 나는 한 6에서 7문제 정도까지 봤는데 이놈들이 다 시방서 낸 거예요. 적당히 내야지 자식들이. 뭐 관리사가 뭐 시방서 외우는 기계가 아니 또라이들 다 이거 저 건축 있죠. 건축 저런 거 전문가 시험치도요 시방서 몇 문제 안 돼요. 그쪽에도요 시방서가 차지하는 비율은요 10%도 안 됩니다. 사실 시험치는데 우리만 실력 희한하게 낸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이 보강벽돌 쌓기 있죠. 보강벽돌 쌓기에서 벽종근, 벽행근 있죠. 다른 거 아니에요. 종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근은 세로근을 종근이라고 해요. 종근, 벽종근, 세로근. 행근이 뭐다? 수평철근, 가로근을 행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을 합니다. 세로근은. 그러면 기초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미리 뭐다?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게 배근을 한다는 건데 콘크리트 탓을 전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전에 배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좀 봐두시고 그다음에 5번에 철근 피복 두께는 20mm가 기본이에요. 20mm.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알아둘 거, 벽돌 쌓기에서 3번 체크하시고, 자, 벽돌 1일 쌓기 높이는 동일합니다. 뭐다? 1.5m 이하로 해야 돼. 이하가 붙으면 최대치예요. 이하가 붙으면요, 앞에 최대란 문장이 없어도 최대치를 의미하는 게, 이하가 붙으면, 페이지 174페이지 제일 하단. 그 다음에, 자, 175페이지 3번에 벽돌 공동부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축차 충전. 축차 충전은 그 밑에 해설해놔. 자, 그 밑에 5번 밑에 해놨어요. 3번에 5번 밑에. 축차 충전은 벽돌 쌓기마다 2 내지 3단마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걸 무슨 공법? 축차 충전이라고 해요. 축차 충전. 그래서 이제 축차 충전 2 내지 3단마다 채워진 걸 수. 그래서 3번에 3, 3번 하면 돼. 3번에 3번 짧은 거 보면 돼. 모르타르미 자, 콘크리트 충전은 벽돌 표준 벽돌 2 내지 3단마다 실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축차 충전이거든. 2 내지 3단마다 채워주는 걸 축차 충전이라고 했죠? 2 내지 3단마다 충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체크하시면 돼. 1일 작업 종료 시 종줄눈, 세로줄눈의 공동부의 모르타름이 공급 충전 높이는 벽돌의 상단으로부터 약 50mm 아래에 둔다. 자, 그러면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럼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구멍이 있을 때, 자, 중간에 철근이 이제 보강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정도 밑에 50mm, 50mm 아래까지 요까지만 채워주라 이게 요까지. 요까지 채워줘. 하루 작업 종료할 때. 그럼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시공 이염이 발생하잖아요. 시공 이염을 벽돌 속에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벽돌 속에. 자, 그리고 175페이지 보면 4번에 무슨 청고? 청고 충전 나옵니다. 자, 보통 뭐 청고만큼 하든지 청고의 2분의 1만큼 채워주는 것이 청고.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하루 작업 다 쌓고, 하루 작업 쌓죠? 하루 작업 쌓기 높이 쌓고 채워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청고 충전은. 그러면 축차 충전은 조금 쌓고 충전하고 또 조금 쌓고 충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청고 충전은 하루 쌓기 다 해놓고 한꺼번에 어떻게 충전해 주는 거. 이게 무슨 충전? 청고 충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고 충전은 그 1번 체크하시고, 청고 충전은 공동부의 최소 직경이 80mm 이상이 돼야 된다. 구멍이 쉽게 이겁니다. 한꺼번에 채우려고 하면 구멍이 커야지 채우기 쉽습니까? 작아야지 채우기 쉽습니까? 굵어, 커야 되겠죠? 그래서 80mm 이상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7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동부의 타선, 원칙적으로 반복 타선하는데, 1회 타선 높이는 몇 메다? 1.5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벽돌 쌓기 높이가 얼마라 했어요? 1.5m 이하라 했잖아요. 최대치가. 맞죠? 그래서 1.5m 이하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봅니다. 자, 벽돌 벽체의 균열 원인 개념이 나옵니다. 균열 원인에서 보시면 1번 계획 설계상 미비하고 시공상 결함 원인이 있고요. 그러면 계획 설계상 미비와 시공상 결함은 이거는 관리 실무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상대 평가가 되면요, 구조 쪽도 아마 나올 거예요. 구조 쪽도 2차 시험에 나올 겁니다. 옛날에는 상대 평가일 때 구조 쪽이 나왔었어요. 여기 대표적인 예야, 계획 설계상 이거죠, 시공상 결함 있죠. 이거 다 냈어요, 둘 다. 그래서, 자, 그럼 계획 설계상 미비로 해당 균열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균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설계 계획으로 잘못되면 그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들이 슬개 개기에. 그럼 기초가 부동치마 생기면 위험합니까? 아니면 위험하죠?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들이 객슬개상 균열이고요. 시궁상 결함은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의 균열 가면 보기는 실처 미관상 그리고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붕괴로 가져오고 구조적으로 위험한 것은 아니란 시공상. 그러면 기초의 부동치마는 설계 잘못해서 생기는 걸까요? 아이고 시공을 잘못해서 생기겠어요? 설계요. 기초 부동치마는요 지반 파악볼 제대로 못해가 생기는 거지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부동치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약하면 보강해줘야 되죠. 그걸 계획을 잡아놔야 돼요.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설계 계획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건물을 짓는데 한쪽은 많이 짓고 한쪽은 이렇게 적게 이렇게 짓으면요. 건물이 지반 지내력 똑같은데 아 밑에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지어버리면요. 무게 틀리지죠? 아닙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한쪽에 계속 가방 메고 다니니까 이제 처지죠? 부동치마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계속 짝다리 한번 짚고 다니 봐요. 아 열심히 한쪽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상해진다니까. 그거 똑같은 이론입니다. 계획 설계 잘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명시하세요. 배치는요 계획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배치하는 것이지 시공할 때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배치는 설계 계획을 할 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은 보면 대로 그대로 공사하는 것 뿐이에요. 시공은. 그래서 시공상 결함에 배치란 단어가 들어오면 안 돼요. 배치는 어느 때 한다? 계획? 설계할 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균열 방지 대책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시험 내다가 이제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복잡한 평면 구성을 피하라. 평면을 어떻게? 단순하게 하라, 이게. 그리고 부동치마에 대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균열이 완전 고정된 곳은 미장 발음 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행형 균열은 안 됩니다. 진행형. 자, 진행형 균열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진행형 균열이라는 것은 균열의 길이나 폭이나 깊이가 계속 증가되는 균열이에요. 폭이 증가될 수도 있고, 길이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균열의 깊이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다? 진행형 균열이라고 해요. 그럼 진행형 균열은 원인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원인 파악을 하고, 원인 파악을 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균열 방지 대책을 해서, 균열이 뭐 되면 고정이 돼야 돼요. 균열이 고정되면, 뭐다? 미장 보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행형 균열은. 진행 균열은 원인 파악을 안 하면 헛일이에요. 원인이 어떤 원인에서 균열이 생기는가 알아야 돼요. 자, 무조건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거든. 원인을 알아야지 방지 대책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죠. 어떻게 아픈지 알고 약을 써야죠. 와, 막 다른 걸 막 약을 쓰면 나아요. 맞죠? 안 걸린데 항암제를 써야지. 와, 막 그러다가 막 다른 약 쓰면 나아요. 안 낫죠? 자, 그리고 기초는 가급적 동일 형식, 동일 구조로 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이종 형식 기초가 되면 뭐다? 부동치마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 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질 자재 써주고, 그 다음에 창틀의 균형적 배치나 상하층의 창호 위치 이런 것을 일치시키죠. 그래서 보통 상하층의 창호 위치는
동일수직선상의 배치형이네. 상하층의 상호위치는 동일수직선상에 배치를 해네. 동일수직선상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일수직선상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수직선상에 배치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 그래서 이제 조직종은 같은 위치에 개구부가 딱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같은 위치에 개구를 뚫어놨습니다. 여기만 쫙 뚫어놔서 하층은 될 수 있으면 안 뚫고 같은 라인에다 뚫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중량 배분을 균형해서 하중 집중 현상을 피하는데 7번이 바로 뭔가 하면 저겁니다. 테두리 보 설치해 주는 거예요. 테두리 보 설치해 주는 거. 이것이 하중 집중 현상을 피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9번에 벽의 상부나 일제 접합의 신축 줄눈, 조절 줄눈, 균열 방지용 줄눈 설치하라 이거죠. 균열 방지용 줄눈 설치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여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설치, 자, 뭐뭐가 뭐뭇이 일정한 곳, 뭐뭇이 뭐뭐가 일정한 곳은 이거는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한 곳은. 뭐뭐가 일정한 곳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간절 기억하면 돼. 간절이 변하는 데 있죠? 아닙니까? 자, 여기도 두께가 변하죠. 맞죠? 접합부 그런데 기억하시면 돼. 간절. 일정한 데나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일정한 데. 뭐뭐시 뭐뭐가 일정한 부위는 설치 대상이 아니다. 모르면 간절을 기억하시면 된다. 자, 백화현상은 뭐 시험에 뭐 출제가 초창기 되고 나서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백화는 다름 아닌 이거예요. 자, 여기 벽이 있을 때, 자, 벽에는 모르타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석회 성분이 있다는 게 석회가. 이 석회가 어디에 내가 비가 내리면 빗물이 침투가 되면, 빗물 침투가 되면 이 석회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석회가? 석회가 물에 녹아서 수산화 석회로 유출이 됩니다. 유출 벽면에. 수산화 석회로 유출이 되면 이때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결합을 해서 공부 횟수는 아시죠? 공부 횟수는, 복습하는 횟수는 자기 앞자 나이 숫자만큼 해야 된대요. 어떤 합격생이 이야기해야 돼. 합격생이 그 정도는 기본서를 읽어야 된다 이래야 돼. 아, 저 천천 나이 숫자만큼 읽으면 안 돼요. 언제 그거 다 읽어요? 맞죠? 앞자 숫자만큼 해야 된다 까지. 30대는 3번, 50대 되면 번? 5번, 60대는 6번 이렇게 해야 된대. 자기 나이 숫자만큼, 앞에 숫자만큼. 나이 숫자만큼 공부하면 죽습니다. 다 못하고. 탄산가스하고 결합을 해서 뭘로 간다? 탄산 칼슘으로 생성하고 물이 나요. 그러면 이 물이 증발되고 이게 탄산 칼슘이 흰 가루로 남는 거예요. 흰 가루로. 이것이 무슨 현상? 백화현상이에요. 그러면 방지대책은 얘들 둘이 만났기 때문에 못 만나게 해주는 게 방지대책이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시면
벽돌병 빗물침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재료 분량이나 시공 분량으로 균열 같은 게 있으면 잘 침투할까 합니까? 그리고 습도가 높을 때 생겨요. 자, 왜 습도가 높을 때 생기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수산화 석회로 유출됐을 때 이상태하고 탄산가스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물이 날아가면 그냥 석회가 돼요. 그러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가 높아야지 여기서 수분이 증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습도가 높을 때 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온은 뭐다? 낮을 때. 기온이 높으면 수산화 석회에 물이 증발되겠죠? 맞죠? 그래서 기온은 낮을 때, 습도는 높을 때 잘 발생하는 게. 그리고 물 시멘트비가 클 때. 자, 그러면 모르타르의 물 시멘트비가 크면요. 시멘트 모르타르 쌓아올라가 물 시멘트비 크면 건조 수축에 뭐가 생긴다? 균열이 발생하자. 그러면 거리 빗물이 잘 침투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낼 때 뭐 가지고 냈는가 하면 그 모르타르에 석회를 더 많이 첨가한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면 불이 때문에 생겼어요. 빗물하고 물하고 석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원인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178페이지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이거 딱 한번 냈죠. 시방서부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페이지 179페이지 청소 방법을 보시면 자, 물세척이 있고 무슨 세척? 세제세척, 산세척이 있어요. 물세척은 온수 사용하면 돼요. 책가생 온수를 사용하면 되고 세제는 무엇이다?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되네. 중성. 알칼리성이 아니라 무슨 중성세제를 사용해주고 산세척은 자 이겁니다. 자 철물을 부식시킬 수 있죠.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니언체크 산세척은 다른 방법으로 오물을 곤란한 장소에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는 가능한 어떻게? 작게 체크해. 작게 하라. 예? 최대한 작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득이 산세척을 할 때는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그 두째 출제 이것에 벽돌을 표면수가 일정하게 잘려들 물축임 한 후 체크하세요. 물축임을 한 후에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만약에 물축임을 안 한 상태에서 산세척을 하면요 산이 어떻게 됩니까? 벽돌 속에 흡수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미리 물을 축여 놓은 상태 이거하고 같은 원리잖아. 야 내가 쏘긴 쏴야 되는데 내가 돈이 별로 없다. 맞죠? 소고기 싸야 되는데 한우를 싸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다른 데서 먹이게 가면 되겠죠. 맞아요? 많이 먹었는데 계속 많이 먹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드기건 드물고 맞죠? 많이 어디서 배부르게 해가 들어가 버리면 별로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죠. 아니다 물을 축여놓은 상태에서 물금 연산을 가지고 하면 물이 물금 연산이 많이 스며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물 축임 한 후입니다. 후 체크하세요. 하냐 안 하냐. 후에 몇 프로? 3%의 물금 연산을 하라 이게. 그런데 요 3% 가지고 5% 가지고 낸대요. 그럼 여는 주특기가 3은 5로 바꿉니다. 아 여기 교수들이 스타일이 있어요. 바꾸는 숫자가 이미 딱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 숫자는 안 바꿔요. 아무 숫자 막 바꾸면 정신없는 인간이에요. 보통 바꾸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메다도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1.8m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1.5, 1.8 있죠. 그거 장난 잘 치는 겁니다. 배는 1.5배, 2배로 장난치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에 보시면 오염물을 제거하는 즉시 뭐다? 충분히 물로 물세척을 반복을 해줘야 돼요. 왠가 염산으로 씻은 거 있죠?
닦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그 즉시에 제거한 후 뭐다? 즉시. 네. 즉시. 또 몇 시간 경과하고 또 하루 경과하고 가면 안 되고 즉시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181페이지 블록구조. 자, 블록구조는 자, 20회, 21회 연속적으로 지문만 나왔어요. 답의 유도는 자, 벽돌구조하고 블록구조가 동시에 시험에 나오죠. 종합문제. 조적공사로 하면요. 벽돌에서 답이 될 수밖에 없어. 우선순위가 벽돌이에요. 그 다음이 블록구조거든요. 돌구조는 제일 핫발입니다. 돌구조는. 그래서 자 181페이지 보면 블록구조의 종류 나옵니다. 조적식 블록구조는 단순하게 블록을 뭐다? 쌓는 것이 조적식 블록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자 저런 거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동네 있죠? 판자촌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쌓으면 조적식 블록조입니다. 그럼 조적식 블록조고 그 다음에 블록 장막벽. 자, 장막벽이란 것은 비내력벽을 의미합니다. 장막벽은. 자, 쉽게, 여러분들 이거라 보시면 돼요. 장막벽들은, 명심하세요. 장막벽은, 자, 뼈대가 짜놓고 나중에 설치되는 벽이 장막벽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 건물을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이 건물이 SRC조라고요. 철골이 돼 있더라고요.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철골조가 있대. 그럼 이 건물이 자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게 뼈대는 철골로 대주고 밖에 철근 배관에 콘크리트 타설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지 보니까. 아 내가 저번 주에 지하 주차장에 한번 내려가 봤잖아. 아, 처음 내려가 봤습니다. 아, 저번 주에 제가 차를 몰고 와가지고 내려가 봤네. 철골 뼈대가 있대요. 그럼 이게 SRC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뼈대 짜놓고 나중에 이 벽을 설치했거든. 이런 것들이 무슨 벽이다? 장막벽이에요. 블록으로 쌓느냐, 벽돌로 쌓느냐. 이게 무슨 벽? 장막벽. 그럼 항상 장막벽은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에요. 얘는 두께하고 한 게 없어요. 얘는 비내력벽이다. 기억하세요? 무슨 벽은 블록벽이에요? 다른 것은 내력벽이 됩니다. 두께가 15cm 이상이 되면. 근데 블록은 자 이렇게 됩니다. 블록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자 블록의 기본 베이스 알아둬야 될 것이 자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있으면요. 블록은 이렇게 되면 이게 길이는 390 정해져 있어요. 390의 기본형 블록이 그림이 이상해졌다. 빨리 그리다 보니까 블록이 이렇게 되면 자, 이 높이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높이도 190입니다. 근데 이 폭은 틀려요. 이 너비는 100짜리도 있고 150짜리도 있고 190짜리도 있고 210짜리도 있고 다 틀려요. 이거는 두께는. 자 그러면 보통 그래서 이제 기본형 블록이 이 크기의 기본형이 기본형 블록이 이 크기예요. 기본형 블록이 이 크기입니다. 그러면 내력벽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안 된다는 게 100mm짜리는 그럼 얼마부터? 150mm부터 내력벽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력벽. 그래서 그 점 봐두시고 그럼 보강블록조는요. 여기에다 뭘 보강하고 철근을 보강하고 여기다 보강 밑에서 기초에서 보강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블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록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다 콘크리트 채워주는 거예요. 이 보강 블록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보강 블록조. 그럼 명심해 둘 거 이겁니다. 장막벽은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자제 개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제는 1번, 2번은 줄룸모르타르하고 사춤모르타르, 이거 채워주는 거잖아요. 사춤이 빈 공간이나 틈새나 공격이나 채우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사춤. 채워주는 거. 그러면 줄룸모르타르의 모래의 크기하고 사춤모르타르의 모래 크기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줄루는 10mm가 표준인데 모래가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mm가 되는 거고, 사춘 모르타르는 5mm를 해주는 거, 이 공간에 채워내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럼 5mm보다 적으면 모래고, 5mm보다 커지면 자갈이 되는 거야. 자갈하고 모래의 구분은 5mm를 기준 잡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점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블록 제작에서는 골재의 최대치는 블록 최소 살뜰기 얼마나 한다? 3분의 1 이하로 한다. 체크하세요. 자, 이겁니다. 자, 이 살뚝배가 있잖아요. 셀 또는 살이라고 하는데, 이 살뚝배가 얇은 쪽에 얼마? 3분의 1 정도 돼야 된다. 자, 골재가 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골재끼리 부딪히면요, 시멘트가 없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최소 살뚝기 얼마? 3분의 1 이하로 골재 크기를 하라 이 뜻입니다. 그점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6번에 유동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운반 취급 저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에서는 저것만 조금 봐두세요. 거기에 블록에서 1번,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m로 한계로 해요. 그래서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를 쌓기 높이는 1.5m 이내가 표준이라 했죠. 근데 이거는 적재 높이야, 적재. 블록을 단순하게 어떻게 쌓기 전에 쌓아놓는 게 있죠. 예, 그 적재 높이는 1.6m로 한계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블록 쌓기가 나옵니다. 그럼 1번에 줄기초 연결보 바닥판 기타 블록 쌓기 밑바탕은 정리 및 청소 물축임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저것 때문이죠. 자, 모르타르 가지고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가 철근 콘크리트잖아. 기초보나 맞죠? 줄기초나 연결보나 바닥판은 철근 콘크리트예요. 근데 얘가 물을 흡수해 버리면 모르타르의 수분이 경화수가 부족하죠. 그래서 미리 물축임을 하라는 거고. 그런데 넘겨 보십시오. 자, 4번. 그래서 블록은 깨끗한 건조 상태로 저장입니다. 그래서 건조 상태 저장 꼭 체크하십시오. 이거는 수변 상태로 저장하면 안 돼요. 블록은 공동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수분 상태로 저장을 해버리면 나중에 건조하면서 균열, 수축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건조 상태로 저장을 해야 돼요. 건조 상태.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뒤에 걸 체크하죠. 모르타르마다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축해서 모르타르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물축임. 자, 블록은 일반적으로 전체 물축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타르마다 접착면만 적당히 물축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자, 다른 게 아니고, 전체 물축임을 하게 되면요, 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얇은 쪽이 먼저 건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꺼운 쪽이 늦게 건조되면 수축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축임 없다는 점 명심하세요. 고다 써놓으세요. 전체 물축임 없다. 그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자, 최초의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다시 비벼 쓸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미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사용하면 된다는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쌓기에서 나오죠. 쌓기에서 보시면 먼저
단순 조적 블록 쌓기 세로 줄루는 뭘로 해야 된다? 막힌 줄눈 채까지 막힌 줄로 시공해야 돼. 그래서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막힌 줄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살두께가 큰 편을 어떻게 위로 해서 쌓는다. 위로. 여기 앞전에 지문 나왔어요. 자, 교수들은 짧은 걸 좋아해요. 제가 힌트 드렸어요. 너무 길면 안 써요. 그 다음에 그거 알아도 왜 살두께가 자 큰 편을 위로 가게 쌓는가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블록이 있을 때 그건 구멍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야지 위에다 모르타를 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멍 큰 게 위로 가고 살두께 얇은 쪽이 위로 가면요 잘 안 얹어집니다. 모르타르가. 그래서 큰 편 위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하루 쌓기 높이는 뭐다? 1.2m가 표준이에요. 안 주어지면 별도로. 근데 아까 ALC 블록이 주어졌다 그럼 얼마다? 1.8m가 표준이고 최대가 2.4m라 깨죠. 그냥 블록 1.5m가 표준입니다. 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 특별히 지정 없은 줄루는 몇 미리? 10mm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10mm. 자, 그리고 8번 봅니다. 요거는 앞에는 출제했습니다. 모르타르 그라우드의 사춘 높이 3켜 이내. 요거는 기출 쓰노세 3켜 5켜로 해서 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블로 몇 켜? 3켜. 쉽게 채워줄 때 3켜 싸고 채워주라 이거예요. 사춤해 줄 때. 그러면 저거죠. 3켜면 몇 센치다? 60cm? 오 봐두시고 그런데 뒤에 하루 작업 종료 시 새로 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타설 높이는 블록 상단에서 약 얼마? 50mm 아래에 둔다. 자, 다름 아닌 요거예요. 자, 여기 철근 보강을 해가지고 채워 넣었을 때 블록 상단에서 50mm 아래쪽 요까지만 채워주라 이게 요까지. 그러면 여기 뭐가 다음 날이나 이래야겠다. 여기 시공 이음을 갖다 생기니까 시공 이음 부분을 블록 속에 두라는 거예요. 이음은 장점이 아니야 단점이 됩니다. 단점은 감춰야 돼요. 그래서 그 정면 우리가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쌓기 거기서 이제 봤습니다.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뒤쪽에 딱 체크하시면 돼요. 피복 두께는 몇 미리로 한다? 20mm를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병량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뒤쪽에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